우리 사회에 확산 중인 미투 바람이 지역 연극계에서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김혜한 극단 대표가 미성년자를 성폭력했다는 폭로가 잇따라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교육당국도 긴급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 김혜한 극단이 운영하는 소극장입니다. 20여 년간 연극 무대가 올려졌던 극장은 최근 성폭력 파문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 여성이 16살이던 10여 년전 극단 대표인 조모 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폭로한 이후 또 다른 여성도 18살 때조 대표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추가 폭로했습니다. 여기에 극단 선배들도 미성년자 후배들을 성폭력했다는 진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위에 짓눌려서 어떻게 강압적인 그리고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 사태가 점차 커지자 경남교육청이 긴급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 대표가 지난 10여 년간 일선 학교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연극을 가르친 만큼 김해신의 전 학교를 대상으로 극단 관련 수업을 진행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이들하고 이 강사가 만났으면 수업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 관심사죠.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조만간 조 대표 등 관계자들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어서 지역 연극계의 미투 바람은 경찰 조사에서 진실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